지난 10월 10일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를 시민단체에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위원장 이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 그 윤석열 후보 장모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연속 기획 보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실형이 나온 사건이 두 장모 관련해서 두 건이나 있고요. 그 외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보도가 너무 없다. 왜 이렇게 보도가 없느냐. 그 다른 곳에서 계속 보도했다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보도 안 할 텐데 하나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건마다 부인 김건희 씨가 항상 등장합니다. 같이. 장모 건이기만 하다면 그건 또 별개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함께. 근데 이제 이번에 고발한 내용에도 부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어떤 건을 고발을 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농지법 위반 의혹하고 예. 그다음에 시시계획인가 특혜가 있었잖아요. 그게 예. 첫 번째 고발입니다. 예. 두 번째 개발부담금 17억도 사실 과소 추정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제 소위 양평개발. 영원이 되었죠. 예, 양평에 있는 땅을 예. 농지로 쓰겠다고 해놓고 농사 짓지 않고 나중에는 아파트 개발에 썼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보도된 내용인데 그렇죠. 그거 말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부동산 차명 보유 계속 지도를 가지고 겁니다. 나오셨네. 여기 우리 유튜브에는 보이고 라디오에는 안 보일 텐데요. 예. 공장장님 선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관심 많으시니까. 양평에 보면 공웅리라고 그 문제에 예. 한신플러스 지은 데가 가운데 있고요. 예. 그 옆에 근데 그게 이제 예. 그 유튜브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 원래 거기가 얕은 산이에요. 예. 얕은 산에다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웅 지구가 있고요. 건너편에 병산리가 있습니다. 병산리. 공웅리 거기에 병산리. 땅을 다섯 필지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아, 한마디로 차명 보유했다. 예, 예. 차명 보유라는 차명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예. 또 다른 땅 백안리에도 농지법 위반했던 의혹이 이번에 나온 거입니다. 그러니까 양평에 확인된 것만 세 군데인데요. 예. 양평을 아예 자신들의 투기와 사기의 왕구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하시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차 고발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병산리 차명 보유 의혹하고 예. 그다음에 송파동의 아파트 거기도 차명 보유는 거기는 사실 확인이 된 겁니다. 의혹이 아니라. 아예. 큰 틀에서 보자면 예. 지금 양평 개발 이야기만 쭉 해왔는데 그 주변 일대 땅들 주요 그 토지들을 차명 보유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도 또 차명 보유한 것 같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네요. 그러면 이번에 차명 보유를 강하게 의심하는 땅이 어디라고요? 강상면 병산리입니다. 병산. 강상면 병산리. 그 근처예요 다? 예, 다 근처입니다. 예. 그 양평에서만 세 군데고 예. 실제 당국이 이제 정부 당국이나 건강보험단이 환수로 해서 압류한 토지가 최은순 씨 명의로만 전국에 최소 23개인데요. 거기에 송파동에 또 다른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이 확인됐다 했잖아요. 네. 차근차근해요. 왜냐하면 땅 이름들도 지명들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만 제가 확인했는데. 양평 공리가 있고 그게 네. 지금은 문제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압수수색도 얼마 전입니다. 양평읍. 아, 양평읍. 거기는 이제 아파트 개발 관련된 것이고 백안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병산이라고요? 아니 순서대로 문제가 된 게 먼저 공웅지구.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병산리. 병산리. 차명보유. 예. 세 번째는 백안리. 그러면 병산리부터 해봐요. 예. 병산리가 차명보유 의혹이 있다고 하신 건데 예. 차명 의혹을 어떻게 제기하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병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다섯 필지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차명으로 보유를 했다. 왜냐하면 2008년경에 그 최은순 씨 그 친인척 그래가지고 그 사망을 하고 상속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의 이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2008년경부터 한 그 김건희 씨하고 네. 최은순 씨가
가등기를 해놓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등기를 해놓다. 예, 그리고 가등기를 마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중에 말소를 하고 나서 그 토지를 담보로 예. 최원순 씨가 12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1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서 횟수 2회를 합치면 한 25억 정도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명 보유를 하면서 이렇게 그 가등기도 하고 근저당 설정도 하면서 제3자 명의 토지를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차명 보유라는 의심이 들게 되고 이것은 이제 명의 신탁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 심의법 위반. 변호사님 설명해 주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자, 제가 시킬게요. 제가 잘 이해했다 봐주세요. 예, 제가 일상의 언어로 바꾸자면. 자, 명의는 딴 사람 명의예요? 예. 그런데 딴 사람 명의라는 건 자기 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기 땅이 아닌데 그 땅으로 자기가 대출을 받았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얘기 아니냐. 요거죠. 맞습니다. 대부분 그럴 경우엔 그 실제 자금을 댄 사람이 그 실제 대출을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네. 남의 땅을 담보로 갖고 오면 그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네. 좀 불안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남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은 경우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가등기 권리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씨를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본인 부인 장모 비리 핵심 요, 양평인데. 요 가등기는 보통 어떤 예. 명 어떤 용도로 등장하냐면 실제는 본인들 땅인데 명의는 다른 사람이 돼 있으니까 그 명의자에 팔아버릴까봐 못 팔게 가등기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등기에 걸려 있고 실제로 그 땅을 담보로 자기 명의가 아닌데 25억을 대출 받았으니. 가등기와 이 대출을 보아 본인들 땅 차명이 강력히 의심된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예. 변호사님 설명을 한번 또 번역을 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최근에 아까 안상희 말씀처럼 최현수 씨가 여러 군데 이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자기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압류를 회피해서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 의혹까지 지금 아하. 고소가 들어간 고발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요 요렇게 이제 그 부인이 가등기 에 등장하는 경우 이 땅 말고 또 있어요 보면 예. 또 있는데 비슷한 양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데 가등기가 등장하고 실제 땅의 주인은 장모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땅들이 또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거의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번에 파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의 명의자들 있잖아요. 네. 각자 주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하나가 외삼촌, 외사촌이 등장을 하고요. 아, 가족들이군요. 그다음에 인척이군요. 예, 또 우리 최은순이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동업자 또는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 위조했던. 예, 예. 예. 아니 그 김모 씨랑 또 다른 김모 씨. 또 다른 김모 씨. 예. 예. 그 사람 그 송파구 아파트도 역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김모 씨인데요. 그 송파구 아파트는 어떻게 차명의 의혹을? 그건 2005년도에 이미 검찰과 법원 판결문로 예. 그 특수관계인 최은순 씨하고 아, 김모 씨가. 전에 어떤 예. 모종의 갈등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법원 판결이 났어요? 예, 위증을 한 걸로 그 아파트가 자기 그 최은순 씨 건데 자기 거라고 위증한 거로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두 사람이. 아 이미 판결이 난다. 예, 그러니까 차명 보유가 확인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건 송파구에 있는 60평대 고급 아파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지금도 차명 보유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아 그때 예. 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 땅은 당신 땅 아니잖소. 위증에 대해서 판결이 났는데 여전히 다른 분의 소유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 김모 씨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김모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럼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그다음에 토지나 주택을 합산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잖아요. 종부세 같은 걸. 이 사건 기억나네요. 예. 뭐냐면 그래서 김충순 씨 김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을 해버렸네요. 동업자. 이게 사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니까 그분의 위증죄 판단이 났어요 법원에서 예. 판단이 났는데 결국은 그분이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죠. 예 그리고 정식 재판도 취하를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예. 네 그게 차명이 맞다고 그런데 그분 명의로 지금도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도 역시 가등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최현수 씨 가등기에 네, 거기도 가등기가 똑같이 네. 등장을 합니다. 가등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팔아버릴까 봐 가등기를 다 걸어두는 그런 건데 그러면 차명 보유한 이건 의혹이 아니네 판결이 났으니까 차명 여기는 보유. 차명 보유라고 저희도 차명 보유 사건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차명 보유 네. 송파에는 60평대 아파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차명 보유 의혹이 강하게 의심되는 병산리 토지 예. 이걸 고발하신 겁니까? 병산리와 송파구 아파트 함께 다 고발했습니다. 실명제 위반도 맞고 강제집행 면탈제 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왜냐하면 지금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회피했다. 채권 채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건 이제 강제집행 면탈제 적용되는 것은 그 보험금 국민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거기 관련된 거죠? 예, 거기서 건강보험공단이 23개 가까운 토지나 주택을 압류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말고 성남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도촌동 땅 관련해서 거기도 차명보유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징금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처벌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 그다음에 빨리 실명으로 전환해라 이행강제금 예. 세 번째가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이 최은순 씨의 수법으로 최은순 김검수 씨 수법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간에서 가족 사기단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걸 안 낼까 봐 무려 23개의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은 거죠. 성남시와 건강보험공단이. 이해했어요. 병산리까지는 네. 이해했고 아파트도 이해했고 백안리는 뭡니까? 백안리 같은 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돼서 예. 지금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평 일대를 그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백안리가 이 그림 지도상에서 어디예요? 자 가운데가 공흥리. 예, 아파트 지금 예, 예. 남한강 건너의 병산리. 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를 고발한 데가 여기고요. 예. 네 번째 지금 고발할 곳이 백안리인데. 백안리 굉장히 가깝네요. 예, 저희 공흥리 주변에 한 200m쯤에 그러니까 아파트 지은 바로 옆에요 보니까 예, 예. 1,000평이나 되는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입니다. 역시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인데 본인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예. ACT처럼 또는 공흥지구처럼 떼돈을 벌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인근에 개발이 되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누리려고 했던 의혹이 제기되는데 개발이 되면 개발 인근 땅의 땅값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저기 공흥지구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을 건데 농사를 짓는다고 예. 하고 농지를 구입하죠. 맞습니다. 예. 심지어는 본인이 영농 경력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농부라고. 아, 그렇게, 예, 그리고 뭐 그렇게 제출했어요? 예, 자영을 하겠다.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냅니다. 그렇게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예, 그렇게 그게 예, 신청서와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양평군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게 민주당 현안대응 TF가 이런 자료를 잘 입수해서 보도를 냈는데 우리 공장장님 말씀처럼 보도 많이 안 되고 있죠. 보도가 많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기사로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부라고 거짓말치고 농기가 꽤 있다고 그러고 자영하겠다고 거짓말치고 사실은 법으면 결국 공지구는 아파트를 짓게 된 것이고 저 백안리는 확인해 보니까 남한테 임대료 줘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임대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농사 짓질 않았으니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럴 네. 경우 이제 누군가한테 농사를 짓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은 확인되고 있습니까? 예, 임대를 해준 거로 확인이 되는데 네. 임대를 해준 경우도 인근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인근에 살고 있지도 않고. 요건을 만족하지 않다. 예, 임대 요건도 안 맞은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란이 부분은 지금 양평의 세 번째는 현재 농지법 공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확실한데 공소시효가 지나 있습니다. 백안리는 지금도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당국을 속여서 유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됐고 농지법도 위반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4차 고발 예정인 것이죠. 지금까지 3차. 예. 3차는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이건 차명이네. 예. 그런 의심이 드네. 강력하게. 라는 고발이고. 송파동 아파트는 의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차명 보유했다.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예, 세금도 탈세했을 것이다.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금방 확인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압류된 데가 23개의 부동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송파동 아파트가 지금 24개인데 우리가 세금 물릴 때 당국에서 토지나 주택을 다 합산해서 그렇게 하면 세금 그만큼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예. 그만큼 누락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번째는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유계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자, 고발한다고 다 그것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의혹의 근거들은 확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설명하신 거고 워낙 보도가 안 돼서 모시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경기 남부청이 압수수색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곧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의 장모건 관련해서는 입장을 계속해서 물어왔는데 대부분 이제 입장이 없거나 그래요. 혹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셨어요? 무조건 비리가 아니라고 하거나 김건희 씨는 연루가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 전 일이라고 우기는데 김건희 씨가 ESIND 그 이름이 어려운 회사에 저희는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를 많이 한 회사 ESIND 이렇게 외우는데 은순이네 뒤지게 비리를 저질렀다 예, 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사로 무려 10년 가까이 등재를 했고요. 8억이라 되는 투자금을 공직에 끌어왔고요. 법원 네, 판결로 그렇죠. 나옵니다. 네, 그거는 다른 사건의 법원 판결로 예, 예,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권자로 병사님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연루가 안 된 일 연루가 됐다. 두 번째 결혼 후에도 예를 들면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그다음에 백안리 농지법 위반 이게 다 결혼 후에 발생한 사건이고 공공지구 같은 경우도 다 결혼 후에 전격적으로 거죠. 특혜가 이루어지고 지금 그 양평군의 당시 군수였던 김성교가 국민의힘 의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약간 좀 난감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이제 그 의혹을 사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시장이면 주식시장 이런 식으로 보통 하나의 그 국면에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시장이면 주식시장 굉장히 다방면으로 뻗쳐 있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처를 하는 게 사실은 파악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예, 어려울 겁니다. 복잡해서. 자, 저희가 또 이 건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요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법률위원장 이재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